보시면 네. 자 오도가 나가면 얼마나 합니까? 이제 점검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PS2로 연결을 했어요. 두 개, 키보드가 두 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USB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USB 키보드 그리고 요거 지금 PS2도 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요 PS2 있죠? 다행히. PS2 여기도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USB도 지금 키보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도 하고 있어가지고 전원 키면 USB가 안 먹어요. 이 PS2하고 USB 지금 다 안 먹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보드가 불량해요. 보드가. 보드는 얼마나 하는데? 근데 이 보드가 조금 비싼 보드예요, 사장님. B150 보드. 네, 이게 지금 이쪽 뒤에 단자가 다 불량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조금 더 점검을 해볼게요, 근데. 네, 연락처 하나만 남겨주시고,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점검을 좀 해볼게요. 네, 일단. 네, 안녕하세요. 크루사빙입니다.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지금,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요런 게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먼지도 좀 털어보고, 제가, 보드가 불량인 것 같은데. 네. 오버워치나 이런 거 하기에는 충분해요. 이게 예, 예. 그래픽카드는 1050이라는 놈이고. 예. 제가 이거 한번 보드 초기화를 한번 해볼게요. 5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예, 괜찮습니다. 네, 한 3, 4분 정도 초기화 해보고 안 되시면, 이 뒤에 포트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이제 USB도 안 먹고, 이거 뭐 화면하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봐야겠네. 좀만 이따가 먼저 털고. 요거는 지금 초기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 갈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 드리기. 예, 예.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되네. 돼요? 잠시만요. 되는 것 같은데? 다행이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까는 안 됐었잖아요. 예, 아, 예. 이제 초기화 하니까 되네. 아, 그래요? 아, 됐잖아요. 아, 됐네.
다행이네요, 선생님. 초기에 하니까 지금 되잖아요. 아까 이거 예.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보드 불량인 줄 알았는데 잘 됐네. 네,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한테 문자 보냈는데. 네. 문자 보내겠어요? 네. 홈에서 하는데 지금 1테라인데 더 못 하는가 지금 물어봤어. 아. 문자 지금 1테라 더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네. 뭐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용량만 많아지는 거지, 용량만. 네. 용량만. 다행이네. 1테라는 그대로 있는데. 여보세요, 선생님. 1테라는 그대로 있어요. 보시는 네. 것처럼 1테라는 안 쓰시잖아요. 그래놓고. 네, 1테라 안 쓰시잖아요. 930에. 선생님. 사진 찍으세요. 잠깐, 이 시기가. 네. 이 새끼가 됐. 그러니까, SSD가 이제 240기가 하면 충분하긴 해요. 요즘에 새 컴퓨터에도 다 240기가짜리 넣어요, 240기가짜리. 근데 여기도 이제. 240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왜 이거 지금 윈도우도 날라갔네. 왜 사용이 안 돼? 사용이 안 된다 하는데 선생님 이거 뭐가 사용이 안 돼? 1테라 거기 사용이 안 된다 하는데. 아, 사용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자기가 사용 뭐 안 하는 거지. 그럼 파티션은 그러면 세 개로 나누지 말고 두 개로 나누면 안 돼? 두 개로 나눠드릴게요. 예, 그래주세요. 아, 그렇게 해드릴. 이게 그 전에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대상 위치가 몰라서 사용을 못했대.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게 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예요. 지금 하드가 1테라가 붙어있죠. 예. 1테라가 붙어있는데 이게 이거를 포맷을 안 했어요. 포맷을. 그래서 하드가 없는 줄 알고 이거 240기가만 사용하신 거. 240기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씀. 그러니까 학생이 240기가짜리 하드만 있는 줄 알고 240기가만 쓴 거예요. 그래서 아마 1테라 늘려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쵸? 예예. 예. 맞아요. 100%입니다. 그럼 되죠. 만약에 또 모진다 그래. 도대체 1테라 쓰면 충분할 건데 또 1테라를 그러니까. 더 해달라고 아까 좀 해주면 안 돼. 계속 가길래. 그러셨구나. 아, 오늘 언제 사용하시면 되죠, 뭐 이제. 잘 포맷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 그러면 제가 볼일 좀 몇 시에 문 닫으십니까? 오늘은 제가 한 7시 정도에 닫으니까 그 전에 2시나 뭐, 2시 반 정도에 그러세요. 편하실 때 오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손님 또 인사. 네. 뭐 방금 제가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아직 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 대충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 용산에 가셔서 아 물론 뭐 욕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용산에 가셔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130만 원어짜리를 이게 사용이 어떻게 되냐면 CPU는 아마 6500이나 6600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50이에요. 그래픽 카드가 1050이고 SSD 240기가 웬디 그린 그리고 하드는 도시바꺼 1테라가 달려 있는 제품인데. 용산 가서 모니터랑 해가지고 130만 원에 맞춰갖고 오셨는데 이제 학생은 SSD 240 이제 거기서 세팅을 해줄 때 윈도우는 아마 세팅을 안 해준 것 같아. 아 윈도우래. 하드는 세팅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가 없는 줄 알고 하드를 지금까지 안 사용하고 아버지가 이게 아까도 이제 저 이거 오시기 전에 전화가 왔었거든요. 하드 1테라 추가하는데 얼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직접 보니까 하드가 1테라가 달려있네요, 지금. 근데 이제 요거 윈도우 깔아주고 할 때 아마도 제 생각인데 1테라짜리를 포맷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요게 이제 없는 줄 알고 윈도우가 이제 저기 하드가 없는 줄 알고 하드 1테라를 더 달아주세요, 아버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하드가 1테라가 달려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제가 포맷을 해드렸고 해드리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도 전에도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뒤쪽 다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뒤에 USB 포트가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까 뭐 키보드도 인식이 안 되고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인식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그 수은전지 빼고 전체적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키니까 잘 되네요. 아, 천만 다행입니다. 혹시 그리고 몰라서 제가 CPU도 탈부착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다행스럽게도 네, 보드가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USB 안 된다고 뒤에 포트가 USB 포트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보드가 불량이네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도 잘 되시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네 아주 잘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인도는 간략하게 해드리고 있고 네 초기화는 지금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이거 한번 다 만져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초기화는 다 된 상태고요 네 지금 1050에 CPU가 뭐지 CPU 프로세서 i7 6700이네요 좋은 놈이 들어가 있네 130만원 줄만하네요 네 지금 USB하고 뭐 이런거 다 잘 먹고요 네 아까는 하나도 안 먹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USB하고 이런거 다 꽂으면 네, USB 지금 꽂았어요 네, USB 같은 거 뭐 인식이 잘 되고 하니까 네, 다시 한번 3.0에다 한번 꽂아볼까요? 3.0? 네, 인식이 잘 되네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짓자면 보드 뭐 이런 거 안 된다고 해서 USB 쪽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보드 교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처럼 영상에도 제가 올릴 거지만 저처럼 뭐 CMOS 자체도 USB나 이런 게 PS2가 안 먹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아까 이거 수은전지 이거 지금 수은전지가 안 보이는데 예, 네, 그 보드 이거 손님 오셔가지고 원래 제가 이거 지금 조립 영상 찍다가 이거 하는 거라서 그래픽카드 밑에 이 수은전지가 있어요 수은전지 빼가지고 초기화 하시면 네 이게 보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하시기 전에 뭐가 이게 보드에 뒤에 USB나 이런 게 안 먹는다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초기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